버저비터. 우와하. 그래서 만조까지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을 조금 고민하다 보니까 이쪽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 포인트가 참 희한한 게 다른 분들이 낚시를 하시다가 초들물이 시작하면 다 나가세요. 아, 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더우면은 매미가 죽어 있다, 매미가. 매미가 죽어 있어. 아, 힘들어. 막 이렇게 하나 딱 걸어야 빗쟁이를 놀리는데. 상냄새가 진동해요. 누워서 아메리카리, 아 놀래라. 바이트는 안 해쳤잖아요. 아메리카리, 진짜 다른데. 어, 메탈에, 메탈에도 발라져. 메탈에도 발라져요. 그래서 요번에 나풀치 할 때 크롬 메탈에다가 발라서 쓸 거예요. 금강판이 될 때 크기 낙하합니다. 예쁜. 파이트! 와, 선다, 선다! 금강산이 될 때 뭐했다? 아메리카리 시작해. 어디로 올리냐? 여기 와가네. 광어 빼꼼. 광어 빼꼼. 슈아. 금펄이었나요, 역시? 입산야수, 치오트. 입 다물려. 사사롱보에리, 박수박수박수. 45, 45. 입산야수, 피어박수박수. 45, 45. 45. 자, 첫 번째. 화이트 받은 채비는 금펄. 금펄 야마데스토의 시지그. 시지그 4분의 3온스. 엔진오일 갈면서 넣었다. 시골 영재. 이거 물고기 아닌데? 설마? 물고기 아닌데? 안 타는데? 해골 영재 미역수. 왜 이렇게 무거워? 우와. 뭐를 올리는 거야? 야, 야, 나 요즘 왜 이래? 우와, 바카지 겁나 큰 거. 야, 나 요즘 왜 이래? 바카지 뭐야 이거? 해골 영재 바카지. 나 요즘 왜 이래? 바카지 왜 이래? 좋다. 늦게다. 좀 힘들 키키키키. 사과 한 명으로 잘 풍경한 키키키. 아, 아 이거 떨어졌어. 안녕하세요. 어서요. 떨어졌어. 해골 영재 모든 일들 양호님 안녕하세요. 다다. 3자 하나만 나와라. 어? 화이트! 와! 뭐야!
유람선이 될 듯 지갑 좀 짠거야. 해골 지금 뭐? 금강산이 될 듯 박하주 한 팀을 잡고 하루해야 하는데. 해골 민지코 아유 형제야. 해골 지금 소박한데? 아니야 바이트였어. 딱 때렸거든. 물꾼 1위 6 별풍선 2개 선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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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우럭이야? 아 왜 우럭이야? 금강산이 될 듯 덮어라. 금강산이 될 듯 덮어라. 아 왜 우럭이 나와? 해골, 민지코, 티티티 들어? 너무 우럭 매운탕 못 짜요. 해골, 티티티티티티. 금강산이 될 듯 상처가 보면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자 다섯 번 해봅시다. 아니야 세 번만 해봅시다 캐스팅. 해골 내려도 볼게 없어요. 괜찮아요. 세 번만 해봅시다. 생활 낚시 쪽으로 해야 손맛을 보고 낚시가 즐거움을 낚시의 즐거움을 딱 느낍니다. 아 낚시 이렇게 재밌구나. 뭐 처음부터 광어 낚시나 농어 낚시 시작하면은 낚시 큰일 나요. 아셨죠? 아, 30개 감사합니다. 또 편하게 음료수 한 잔이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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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나가서 마실게요. 입질. 화이트. 와, 버저비터. 하나, 설치죠. 열풍선 33개 선물. 버저비터, 버저비터. 실수가 그립니다. 하나,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분, 대통령 선물 열풍선 후원 감사합니다. 버서비터! 버서비터! 으아하! 샤! 43입니다. 43. 자, 43cm 한 마리 추가합니다. 환영합니다. 서해 루어비제이 뼈대삼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광어 출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람이 서풍이 불어가지고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하간포 분점도 첫 번째 곱부리 갯바위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이 11시 근데 초들물이 시작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조까지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을 조금 고민하다 보니까 이쪽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 포인트가 참 희한한 게 다른 분들이 낚시를 하시다가 초들물이 시작하면 다 나가셔요. 초들물이 시작되면은. 근데 이 포인트는 만조까지 낚시가 가능합니다. 만조까지. 중날물부터 만조까지 낚시가 가능한 포인트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입니다. 대사리 물 때는 1온스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 이외의 물대는 대부분 4분의 3온스면 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만조 때 어딜 가지? 이렇게 고민하실 때 이쪽 포인트도 한 번씩 이렇게 들려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전어대랑 뭐 많이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녁 시간에 광어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면은 또 이렇게 손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조. 만조를 노리세요, 여러분. 아셨죠? 만조입니다, 만조. 철수!